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할래 고체티노입니다. 오늘 고체티노와 함께할 운동은 댕기 중에 기본 맞닥뜨리는 수비를 제치는 기술 헛다리입니다. 자, 이 헛다리는 쉽게 제낄 수 있는 기술인데 헛다리의 기술을 잘 하려면 기초적으로 밸런스와 근력 운동을 통해서 헛다리를 더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오늘 기초 잘 보고 따라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처음에는 몸을 조금 열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동작들을 많이 취할 건데 잘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안쪽, 바깥쪽. 하나, 둘, 셋. 크게 크게 넷. 다섯, 여섯, 골반 풀어주는 거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골반을 풀어줬으면 이제 안쪽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골반 쪽을 많이 풀어줘야지 헛다리 하는데 더 유연하게 헛다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뒷근정이다 근육도 좀 찢어줘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연속으로 세 동작을 10개씩 하시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리 좀 풀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몸을 조금 열을 올려놓고, 자, 양쪽 어깨 넓이 벌려서 스쿼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엉덩이가 앉아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점프! 자, 이번에는 퍼포먼스 있다가 앉는 스쿼트 동작이에요. 자,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덟,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열. 슈슈슈슈슈퍼! 이제 밸런스 운동. 자, 헛다리는 한 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발 버티는 거. 중심 딱 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지! 흔들리면 많이 안 돼요. 이 흔들림이 많을수록 밸런스 운동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반대발 집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베리 굿! 이런 밸런스를 통해서 중심은 최대한 밑에서 나오게 된다면 좋은 민첩성과 스피드, 퍼포먼스가 더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번에 버텨줬다면, 자, 이번에 낮은 자세로 여기에서 밸런스와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둘, 또 와서, 둘, 둘, 또 와서, 셋, 둘. 자, 반대 와서, 넷, 둘, 또 와서, 다섯, 둘, 또 와서, 여섯, 둘. 자, 와서, 일곱, 둘. 자, 와서, 또, 여덟, 둘. 자, 집중해야 돼. 여덟. 또 와서, 여덟. 아홉, 둘. 또 와서, 열, 둘. 다리 풀어줍니다. 힘들 때 소리 질러! 옆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밸런스 운동을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스피치. 와서, 자, 하나, 둘. 또 와서, 피치, 피치. 밸런스. 잡아줘야 돼. 이거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 둘, 아, 와서, 와서, 헤이, 셋. 밸런스 무너지면 안 돼요. 넷, 둘, 또 와서, 헤이, 넷, 둘, 또 와서, 다섯, 둘, 딱 중심 잡아서. 자, 피치, 헤이, 여섯, 둘, 또 와서, 헤이, 일곱, 둘, 또 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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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둘, 또 와서, 와서, 피치, 아홉, 둘, 잡아줘야 돼요. 해, 피치, 피치, 열, 둘. 자, 다리 푸세요. 자, 땀이 지금 막 장난 아니에요. 힘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 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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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아까처럼 앉아야 돼요. 하나, 둘, 헛다리를 잘하기 위한 훈련. 가서 하나, 하나, 둘, 또 와서 셋, 셋, 둘, 또 와서 자, 넷, 둘, 앉았다 일어나고 해. 또 와서 다섯, 둘, 또 와서 여섯, 둘, 또 와서 일곱, 둘, 또 와서 여덟. 자, 발라드 잡아줘야 돼. 넘어지면은 빨리 원수 지어서 둘, 헤이, 아홉, 둘, 또 와서 빨리 와서 자, 하나, 하나, 둘, 굿, 굿.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밸런스와 근력 운동을 통해서 몸에 완전 숙달이 되고 익숙해졌다면 이제 헛다리 연습을 부드럽게 몸 힘 빼고 할 거예요. 이제 20개 갈게요. 잘 보고 20개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중심 낮춰서, 우리 아까 밸런스 운동했죠? 중심 낮춰서. 자, 하나, 같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쉬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그렇지! 힘 빼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유연하게 부드럽게 헛다리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오리젤라! 마지막, 정말 실전처럼 빠르게 헛다리 연습을 몸에 숙달을 시키기 위해서 20개 빠르게 하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오케이, 베리굿! 호흡하고, 자, 이번에 마지막 퍼포먼스를 100% 200% 끌어올려야 돼요. 최대한 빠르게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려,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그렇지! 지금 훈련이 각자의 몸마다 밸런스와 근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나 시간을 조금 더 늘려도 되고, 너무 힘드시다 보면 줄여서, 숫자도 줄이고 시간도 줄여서 본인에 맞는 훈련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같이 저랑 운동을 따라 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고체티노가 누가 했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매번 보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 몸에 자꾸 숙달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 더 재밌고 실전에서 쓸 수 있는 훈련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레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